상의모입니다. 멸치 젓갈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생멸치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배송이 왔습니다.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거든요. 그대로 받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. 소금을요 20% 정도 잡으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조금 불안해서 25%를 잡겠습니다. 이게 너무 싱거우면 비린내 나거든요. 그래서 종이컵으로 이렇게 하나 하면은 거의 소금이 100g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2kg니까 500g 넣겠습니다. 그러면 5컵을 넣겠습니다. 종이컵으로. 자, 5컵 넣고요. 조금 따로 한 컵을 놔두겠습니다. 위에 뿌리게. 이렇게 섞은 다음에 반지나 유리병에다가 꼭꼭 눌러 넣겠습니다. 큽니다. 꼭꼭 눌러주겠습니다.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꼭 눌러주고요. 그리고 소금물 위에다가 좀 수북하게 올려주겠습니다. 멸치가 안 보일 정도로 제가 소금을 이렇게 한 줌 더 쓰겠습니다. 멸치가 안 보이도록 꼭꼭 눌러야 되거든요. 생멸치 2kg와 소금 5컵과 한 줌 더 넣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뚜껑을 꼭 덮어서요. 이렇게 까만 봉지에 싸서 베란다에다가 좀 어두운 곳에 보관하겠습니다. 제가 담은 지 딱 두 달 됐습니다. 이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. 윗부분에는 이렇게 멸치 젓갈 담으면요.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있습니다. 기름을 좀 먼저 걷어내겠습니다. 이게 노란 게 기름이거든요. 이거를 이제 기름 생기니까 왜 옛날에는 여기다 왜 그 시멘트 종이라는 살포대 같은 종이 있죠. 그런 두꺼운 종이를 위에다 이렇게 덮어서 젓갈을 담으면은 그 종이가 이 기름을 흡수하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냥 많이 안 담으니까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구수한 냄새가 나요. 푹 삭았습니다. 염도에 따라서 이게 삶는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.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좀 오래 걸립니다. 이게 살이 많이 탱탱하게 오래 살아있고요. 또 소금이 또 적게 들어가면 이게 빨리 삭더라고요. 근데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면 비려지거나 상하거나 못 쓰게 됩니다. 최소한 20%에서 30%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왜 멸치 젓갈에 그 푹 삭은 냄새 있죠? 그게 나요. 좀 건더기가 좀 나오라니까 이제 나오네요. 건더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좀 많이 삭은 편이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아주 맛있는 멸치젓이 되었습니다. 맛있는 젓갈이 되었습니다. 소금 20% 이상, 20%에서 30%만 잡으시면 맛있는 젓갈을 드실 수 있습니다. 빠르면 한 달, 이렇게 저처럼 두 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보관은요, 물기 있거나 뭐 사용하던 국자 넣으면 안 됩니다.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놓은 국자를 사용해야 되고요. 이렇게 덜어 쓰고는 또 이렇게 덮어서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다시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 보관하시면 돼요. 또 아니면 이걸 다 걸러서 있죠. 액체만 병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계속 통에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몇 달 더 지나면요, 완전히 팔이 녹아서 이렇게 뼈만 이렇게 남습니다. 따리지 않는 생젓 좋아하시는 분들은요, 이렇게 다 삭아서 뼈가 남을 때까지 놔두셨다가 이제 깨끗하게 걸러서 드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따려서 또 보관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살코기 이거 있죠. 끓이면 싹 녹거든요. 한 번만 끓이면 돼요. 포르르 끓이면 되니까 한번 이렇게 끓여서 한번 또 걸러서 병에 한번 담아놔보겠습니다. 집에서 이렇게 끓이는 거 사실은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. 집에 냄새가 나서 바깥에서 이렇게 가스버너에서 끓일 수 있으면 좋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보여드려야 하니까 주방에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끓여서 드십니다. 제 영상 중에 보면 또 이 젓갈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. 맑은 액젓 거르는 것도 나옵니다. 그것도 참고하시면 이걸로 맑은 액젓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끓으려고 하는데요. 벌써 이렇게 고기가 녹아서 이제 뼈만 남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완전히 고기가 다 녹거든요. 살코기가 이미 거의 다 녹고 없습니다. 한 번만 끓으면 이제 불 끄면 돼요. 너무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. 너무 오래 끓이면 집에 냄새만 많이 배이거든요. 이미 거의 지금 살코기는 다 녹았습니다.
이제 끓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불 끄면 됩니다. 뼈를 다 걸러주면 돼요. 오, 아주 곱게 걸러주면 맑은 액젓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맑은 액젓으로 굳이 안 빼도 되면 그 이렇게 걸러서 식혀서요. 이제 병에 담아두면 됩니다. 직접 만든 젓갈은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요. 이렇게 한꺼번에 깨끗하게 안 걸러지거든요. 이렇게 넣고요. 물을 좀 타서 한 번 더 끓여주셔도 됩니다. 좀 뜨거운 물을 좀 타겠습니다. 한 번 더 끓이겠습니다. 멸치젓을 많이 담을 때는 그 물도 같이 부어서 담아도 되거든요. 또 싱거우면 보관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금을 조금 더 넣고 한 3스푼 정도 더 넣겠습니다. 다시 발발 끓여서 또 걸르면 이제 깨끗한 뼈가 나옵니다.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진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걸러서 섞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저는 병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제가 단지에다가 한 1년 전입니다. 작년에 담았던 멸치젓인데요. 이미 뼈가 다 녹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처음에 담을 때 물을 한 바가지 같이 넣어서 담았습니다. 이게 멸치 원액은 너무 뻑뻑하거든요. 근데 물을 조금 이렇게 좀 미리 넣고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제 나중에 걸르기가 좋아요.